자, 오늘은 그 남성분들이 여성을 만날 때뭐 연애를 하든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하든 아니면 재혼을 하든 여성분을 만날 때 어떤 여성을 만나야 좀더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또 아니면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맞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가급적이면 이런 여성은 만나지 마라.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적용을 하셔서 혹시 뭐 1, 2년 아니면 몇달 연애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로서 그러니까 결혼 상대로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뭐 궁합이라든지 사주 이런 거안 보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만 보고 결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지 사주 위에 다른 부분을 참고를 해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주 궁합은 굉장히 결혼 생활에서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아니면 같은 종교라서 아니면 같은 직장, 지역, 같은 학교라서 아니면 옛날에 만났으니까 그냥 결혼한다든지 이거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 결혼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성을 만나면 안 되는지,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 한 세네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피해서 배우자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이혼이라든지 이별의 아픔을 덜 겪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성이나 남성이나 결혼하기 전에 이 궁합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궁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궁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궁합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다수가 이런 의미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신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뭐 취미생활, 정신적인 교류, 그러니까 실제로 뭐그 사람하고 나하고 여러 가지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 취미 이런 게잘 맞는다. 또 실제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결합을 했을 때안 맞게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게 안 맞아서 저 사람하고 결혼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두 가지가 다 100%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래도 8, 90% 정도는 돼야만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궁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궁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궁은 애기집을 말합니다. 애기집. 그러니까 이 애기집이라는 것은 결국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합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식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궁의 궁 애기집에 합을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부부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부 관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결합이 잘 돼야만이 원만한 결혼 생활이나 부부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떠한 여성을 만나면 안 돼야 되는지, 물론 굉장히 뭐 많습니다. 많지만 아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주나 궁합을 볼때 직접 물어봐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보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갖고 계시니까 이 앱에 가서 만세력을 치시면 만세력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볼수 있는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앱을 깔으면 만세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갖고 사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하죠. 이 사주 팔자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일에, 그러니까 내가 며칠에 태어났는지, 이 일간이든지, 나는 어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지 중요합니다. 모, 화, 토, 금, 수. 이 오행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실제로 사주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 이 일간을 중심으로 내가 목의 기운이냐, 화의 기운이냐, 토의 기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거기에 보면 밑에 한글로 뭐 편재, 정관, 편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십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 비견을 일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비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나의 기운입니다.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머지 일곱 글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여성은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어떠한 여성이냐? 첫 번째로 이 부성, 부성이라는 것은 여자로서 아비부자죠. 남편, 남자를 뜻합니다. 이 부성이 임묘, 묘라는 것은 즉 무덤을 얘기하게 되겠죠. 즉 남편 성이 이 묘으로 들어간다. 물론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꼭 죽는 건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자 사주를 봤는데 이게 지금 여성의 사주입니다. 여성은 곤명이라고 하고 남성은 건명이라고 하는데 여자 사주 그러니까 궁합이라든지 사주를 봤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여성이 어떠한 사주를 갖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여성분이 태어난 나, 비견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임일날, 병일날, 그 다음에 뭐 갑일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수의 기운이냐, 화의 기운이냐, 목의 기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주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수의 임수 일간에 태어난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밑에다 술을 깔고 있다. 아니면 월지에 뭐 술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만 바로 태어난 밑에 술을 갖고 있으면 임수일관 입장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아 맞습니다 이 술은 화의 기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화 병화와 무토는 같은 기운으로 봐서 이것을 묘고라고 합니다 묘고 즉이 임수일간 입장에서 술을 갖고 있으면 묘고를 갖고 있어서 이 묘고, 즉 이게 결국은 관성인데 토국수 하니까 관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수일간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관성인데 관성이 묘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부성, 똑같은 말인데 관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남편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묘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오래 만난다든지 하면 잘못해서 내가 이 묘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고를 갖고 있으면서 이 관성이 묘고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관성임묘, 부성임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임일간이 아니고 갑일간이다. 갑일간이 있는 사람한테는 갑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뭐가 관이냐면 남성이냐면 금입니다. 금인데 금은 사유축, 이것을 금국이라고 해서 금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이 축이 있으면 축시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축월에 태어났다든지 이랬을 때이 갑목 입장에서는 결국은 묘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씩 있다. 중중하겠죠? 중중하면 더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운에 그 여성분 대운에 또 축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해에 축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잘못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꺼려하는 게 일단 부성, 관성을 임묘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을 그 사람하고 안 하는 게 좋다. 잘못하면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부성이묘, 관성이묘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관살이 혼잡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살이라는 것은 뭘 얘기했냐면, 관이라는 것은 여성 입장에서 남성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관살이, 관살, 이게 뭐 살짝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죽일살짤인데, 뭐 어떤 책에는 뭐 이렇게 쓰고 여기 밑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혼잡이 됐다. 혼잡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용이 돼가지고 섞여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섞여 있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여기는 편관이 들어 있고, 여기는 정관이 들어있고, 여기 다시 편관, 이렇게 세개 정도가 정관과 편관이 같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정관과, 거기 써 있습니다. 만세력 보면 정관, 편관이, 원래는 두개 정도만 돼도 혼잡으로 보는데, 두 개는 뭐 요즘 뭐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뭐 재혼도 하게 되고 이혼도 많이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게 만약에 세네 개가 중중하게 들어 있다. 그러면 결국 이 관살 혼잡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남자가 많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관살 혼잡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이 이혼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그 여자 상대방하고 이혼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관 남자가 많기 때문에 나 말고도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이혼해서 뭐 결국은 뭐 재혼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편관과 정관이 혼잡이 되어 있으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식상 과다. 이 식상은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식상이라는 것은 식신 상관을 줄인 말인데요.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우리가 과다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많다라는 얘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갑이나 을일간일 때 식상은 화, 를 식상이라고 합니다. 목생화, 내가 낳는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식상이 많게 되면 결국 이 여자 입장에서 여기도 식신이 있고 여기는 상관이 있고 여기 또 상관 뭐 이런 식으로 식신 상관이 많다. 그럼 식상 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식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식도 있을 수 있지만 남의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남편이 많은 거고, 이번에는 자식이 많은 거예요. 그럼 식상이 과다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식신상관, 식상은 관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상관은 뭐냐면 관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남편을 상하게 되고, 남편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도 많게 되지만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본의 아니게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관을 일단 극하고 상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게 화살처럼 와서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의도가 아니어도 남편이 딱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게 말을 하고 왜 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자가 그 사람하고 살게 된다고 하면 계속 나중에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사주를 많은 사람들께 봤지만 이 식상 과다한 사람들의 거의 8, 90%는 물론 젊은 사람은 빼고 한 적어도 40대, 50대 지난 사람들 얘기입니다. 뭐 결혼한 지뭐 2, 30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혼 아니면 재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상이 과다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식이 많다. 그거는 내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남의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그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남편, 관, 남성을 제압하고 남성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콩달콩하게 해서 백년 해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식상이 과다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뭐또한 가지 부연을 한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사람마다 좀 약간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사주에 이 도화살하고 도화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화가 뭐예요? 도화라는 것은 복숭아 꽃을 우리가 도화라고 하죠. 도화살이 많은 도화살은 자, 오, 묘, 유가 사주팔자에 많은 여성 일단 기본적으로 도화도 뭐 곤랑도화서부터 여러 가지 도화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뭐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하고요. 일단 이 자오묘유가 사주팔자에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성한테 인기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내 남편 아니 내 부인하고 남편하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화살이 중중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그 여성분이 마음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뜻하지 않는 뭐 다른 관계가 발생을 해서 다른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바람을 좀 핀다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홍염살이라고 있습니다. 불굴홍자. 혹시 홍염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화살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홍염이라는 것은 불고롱자에다 고을염자입니다. 이 도화살하고 약간 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도화살은 내 스스로 발동을 하고 끼가 있다고 하면 홍염살은 어떤 고운 미색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눈웃음이 좀 남성을 이렇게 홀린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는 크게 바람기가 없는데 다른 남자들이 좋아한다든지 이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염살하고 도화살이 중중하게 되면 결국은 색정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여성분이 내 배우자가 바람을 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성인묘, 간성인묘가 됐다든지 관살 혼잡이 됐다든지 식상 과다가 됐다든지 아니면 도화나 이렇게 홍염살이 중중하게 되면 결국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가 힘들겠다. 그렇다고 하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애인으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주를 갖고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런 기운이 많다라는 것은 이 여성분 본성 자체가 자기는 뜻하지 않게 실제로 자기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화살 같은 경우도 이게 관살이 도화가 된다든지 식신상관이 도화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두 가지가 더 겹치기 때문에 도화살이 많은데 관살 도화 아니면 상관 식신 도화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유의 있게 봐야 됩니다. 또 홍염살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갑오일주라든지 병인일주 병인일주 그리고 또뭐 경술이라든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홍염살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도화 홍염이 중중하고 관살이 중중하고 식신상관이 중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 90%는 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수 있고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자기 수양을 한다든지 또 인성적으로 괜찮아서 모든 것을 다 절제를 하고 산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사람이 결혼을 하면 3, 40년 이상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몇 번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걸다 내가 참고 포기하고 이해하고 살것 같으면 이런 분하고 결혼을 해도 되고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성, 관성이 임묘됐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관살 혼잡이라는 것은 그 여성분한테 남자가 많다라는 거고 식상이 과다하다는 것은 역시 자식이 많고 나를 제어할 수 있고 도화살, 홍염살 이런 게 중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다. 반드시 이혼할 확률이 8, 90%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남성분들은 이것을 본인이 직접 어디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어렵다고 물어볼 데가 없다 하면 앱 깔아가지고 만세를 깔면 그 여성분 사주를 넣으면 그 여성분이 남이다, 일간을 중심으로 식신상관, 뭐 좌우묘 이런 것 정도는 쉽기 때문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셔서 꼭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서 이런 여성분은 가급적이면 그냥 연애 상대로 이렇게 만나다, 설령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 여성분은 가급적이면 잡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성분들이 만나서는 안 돼. 물론 뭐, 연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상대자로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런 여성분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다. 아니면 재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재혼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이렇게 됐다고 하면 또 다시 본인하고 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성들이 만나서는 안될 여성에 대해서 사주팔자로 세네 가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